뒤에서 백승호. 백승호! 들어갑니다! 백승호! 와, 과감합니다. 자, 강원은 수비벽을 1차적으로 자, 아크 앞쪽에 세워 놓고요. 그리고 달려갈 채비 백승호! 자, 백승호 선수의 아까 프리킥. 아, 그러네요. 좀 밀어 때렸어요. 약간 저회전이죠. 회전이 크게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백승호! 백승호! 골! 워낙 강한 속도에 볼이 스피드가 붙다 보니까 볼에 대한 속도를 견뎌내지 못하고 한만 시선을 딱 두고 디딤 빨리 딱 뛰고 그냥 오른발 강하게 그냥 빨래줄 같은 슈팅이 조영욱 자 뚫고 들어갑니다. 이걸 했어요. 조영욱입니다. 조영욱! 조영욱! 웬만하네요. 조영욱! 그냥 잡아놓고 그 슛! 걸렸습니다. 이건 페널티킥이에요. 페널티킥! FC서울 추가 골 기회를 얻어냅니다. 아, 장호익의 팔에 맞았는데 주심이 딱 보고 있던 각도였거든요. 예. 하지만 이것의 의도를 페널티킥으로 맞습니다. 앞쪽을 연결했습니다. 나상호. 왼쪽 측면 나상호 반대쪽을 연결. 슛! 조영욱입니다. 선취권이다. 선취권이 조영욱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경기 연속 골. 자, 예. 여기서 왼발 슈팅. 나상호 선수가 여기서 왼발로 크로스. 이거는 거의 지난번 앞섰던 골과 닮아 있어요. 네. 성남 경기 때는 그때도 이태석 선수 서로 수비 쪽에서 자 슛! 골대 맞고 튀어나왔어. 슛! 다시 한번 보면 슛골! 다시 한번 앞서가는 골을 만들어내는 팔로세비치 2대1로 앞서는 서울입니다. 네. 선수가 가볍게 해결하면서 다시 한번 달아나는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의 슈팅, 3세 번의 슈팅에서 결국 득점을 만들어내는 팔로세비치 2대1 다시 앞서 나가는 서울입니다. 네, 부지런하게 움직인 끝에 박스 오른발로 뛰어서 올렸습니다. 헤더 돌려놨습니다. 쳐냅니다. 이번엔 나상호입니다. 나상호가 살짝 찍어서 칩니다. 조영욱! 조영욱! 골! 네 번째 골이 나오는 서울입니다. 4대1이 됩니다. 조영욱! 중앙으로 빠져들어왔던 조영욱 겨냥했고 조영욱 선수도 골키퍼 타이밍을 뺏는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네 번째 골을 그대로 조영욱 선수의 발끝에서 골이 터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9월 이달의 선수 조영욱 10월에도 엄청난 슈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 득점은 상당히 그 서울에게 의미가 있는데요. 네, 타이밍 자체가 지금 조영욱 선수가 두 선수를 붙여주고 빠르게 원터치, 투터치 이후에 간결한 슈팅까지 네, 조영욱 선수의 장점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네. 박스 안쪽에 임규철구 대기 붙여줍니다. 헤더! 아, 백승호의 박스 안쪽에서의 헤더. 박스 안으로 가감한 전진에 의한 헤더슛까지 보여줬습니다. 지금 박스 안쪽 쇄도 굉장히 좋았던 백승호 선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북의 좌우 측면인 지역에 신뢰를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꽤 멀긴 해요. 자, 먼 거리 갑니다. 백승호! 백승호의 프리킥! 골대 맞고 벗어납니다. 여전히 스쿼드 1대요. 와, 진짜 먼 거리 프리킥이었는데 잘 막았어요. 그리고 떨어지면서 충격을 받았던 이창국 골키퍼.